파란 하늘, 그리고 하얀 눈꽃. 마치 동화 속으로 들어온 듯. 아름다운 설경이 있는. 이번에 코비가와 함께 떠나볼 곳은 바로 무주입니다. 저는 무주에서 설경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덕유산으로 먼저 떠나봤습니다. 덕유산 설경은 아름답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주말에는 이 곤도라를 이용하시려면 무조건 예약이 필수니까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저는 평일에 가니까 그나마 좀 여유롭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경을 구경하시려면 아이젠을 꼭 필수로 착용하셔야 되는데요. 아이젠이 없으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이 곤도라를 타고 올라와서 오른쪽에 있는 쉼터로 가시면 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아이젠을 빌릴 수가 있으니까요. 걱정 말고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먼저 덕유산 향적봉으로 출발했습니다. 향적봉으로 올라가는 첫 계단부터 엄청난 상고대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올라가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올라갔는데 대략 30분 정도 올라갔던 것 같아요. 난이도가 아이들도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걱정 말고 올라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처음 곳에서 10분만 올라가도 이렇게 아름다운 설경을 볼 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덕유산입니다. 한라산 못지않게 저는 설경이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이렇게 끝없는 상고대를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면 정상에 도착하는데요. 정상에서 보는 덕유산의 모습은 정말 동화 속에 나올 것 같은 눈꽃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상에 올라왔을 때는 며칠 전에 왔던 눈이 꽤나 많이 녹아서 정말 아쉬웠는데요. 이렇게 덕유산에 눈이 얼마나 왔는지 아니면 눈 온 다음날 출발하고 싶을 때 확인하고 출발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덕유산 실시간이라고 검색하시면 이렇게 실시간으로 덕유산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덕유산에 눈이 지금 오고 있는지 날씨는 어떤지 꼭 한번 확인하고 출발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향적봉을 지나서 중봉으로 출발했는데요. 향적봉에서 중봉으로 가는 길이 훨씬 더 아름답다고 해서 조금 더 덕유산을 즐겨보았습니다. 중봉으로 가는 길은 향적봉까지 오는 길보다는 훨씬 더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저는 더 들더라고요. 그리고 초록초록한 길과 하얀색의 눈의 묘한 조화가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시간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향적봉에서 설경 구경을 끝내지 마시고 중봉까지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눈이 확실히 많이 오고 난 다음날 가야지 중봉까지 가는 길도 더 아름다울 것 같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이렇게 중봉까지 도착해서 바라본 덕유산의 모습은 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덕유산을 찾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겨울에 여행 갈 곳은 많이 없지만 이 겨울에만 볼 수 있는 상고대 설경 여행을 덕유산으로 떠나보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해드리는 꿀팁은 곤도라를 타실 거면 무조건 처음 시작할 때 오셔서 일찍 올라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실시간 영상을 통해서 눈이 오고 난 뒤 그 다음 날에 바로 출발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무주에 숨겨진 멋진 풍경이 있다 그래서 향로산 자연휴양림으로 떠나봤습니다.
향로산 자연휴양림에도 정말 조금 올라가면 멋진 풍경이 있다 그래서 제가 찾아가 봤는데요. 차량을 통해서 이 전망대 올라가는 길까지 수월하게 올 수가 있어서 정말 5분 정도만 걸어가면 무수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전망대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전망대에서 보는 이 무주의 색다른 모습을 바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풀이 무성한 여름엔 훨씬 더 아름다운 곳이니 여름에 무주에 찾아오신다면 꼭 한번 이 향로산 자연휴양림에 들려보시기 바랍니다. 겨울에는 너무나도 추워서 여행 가기는 쉽지 않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눈꽃 세상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또 한번 떠나고 싶게 만드는데요. 이제 눈이 올 날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설경도 구경하고 겨울에 집안에서 조금 벗어나 이렇게 건강도 함께 챙기신다면 더 아름다운 설경 여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